안녕하세요, 머뭇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미슐랭 맛집으로 5번 인정을 받았고 서울에서 수제비하면 가장 유명한 맛집입니다. 사실 식사시간보다 좀 빨리 갔을 땐 이렇게 웨이팅은 없었는데 다 먹고 나오자마자 줄이 폭발했네요. 삼청동 분위기에 맞게 아득하니 정감가구요. 얼마나 맛으로 유명한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머님들도 웨이팅을 하고 계시네요. 뒤에 줄 설 뻔했네요. 내부는 일반 식당과 다를 것 없이 평범하고 테이블 수는 많았습니다. 미슐랭 가이드는 17년부터 받으셨네요. 그 외에 방송 출연 이미지들도 많이 붙어 있고요. 저는 수제비와 감자전을 주문했습니다. 원산지 표기들이 있고 김치는 국산이네요. 좋습니다. 밑반찬은 열무김치, 배추김치 두 개이고요. 사실 수제비에 김치면 완벽한 조합이죠. 열무김치부터 먹어봤는데요. 와, 엄청 새콤하면서 너무 맛있고 완벽합니다. 배추김치도 적절하게 잘 익었고요. 색감이 좋네요. 수제비가 나왔습니다. 2인분이고 뚝배기에 담아줬는데요. 생각보다 양이 엄청 많아서 놀랬습니다. 푸짐하니 좋습니다요. 그릇에 담아서 먹어보겠습니다. 참 먹음직스럽네요. 국물 안 담아주면서 파죠. 수제비 외에도 색감 이쁘게 김파, 당근을 넣어줬고요. 조갯살도 함께 있네요. 국물 먼저 먹는 게 국룰이죠. 와, 국물의 깊이가 지하 안반수네요. 엄청 진하고 깊습니다. 멸치 육수 맛이 진하게 나고 그 다음에 해물 맛들이 느껴집니다. 간도 정말 딱 제 스타일입니다. 베리굿입니다. 수제비도 먹어봤는데요. 수제비를 얇게 잘 만들었고 쫄깃하니 식감이 너무 좋네요. 밀가루 뭉친 맛이 전혀 없습니다. 굿굿. 조갯살 또한 감칠맛을 더해주고요. 감자 또한 식감이 솜사탕인 줄 알았습니다. 삶은 수제비와 한 번 더 끓여서 나온 듯 하고요. 사소한 디테일이 너무 좋습니다. 열무김치와도 먹어봤는데 제 개인적으로 찰떡궁합입니다. 조합이 너무 잘 맞고 새콤한 열무김치가 식감과 맛을 더해주니 감칠맛 장난 아니네요. 김치도 맛있습니다. 하지만 열무김치에 한 표. 한 그릇 덮어먹기. 다시 봐도 색감이 이쁘네요. 원래는 수제비만 먹으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다 감자전을 시켜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켜봤습니다. 크기는 생각보다 작은 편이고요. 전이 약간 투명하고 쫄깃쫄깃해 보이는 비주얼입니다. 한번 찢어봤는데요. 전분 때문인지 진짜로 엄청 쫄깃쫄깃합니다. 클로즈업으로 보여드릴게요. 장난 아니쥬? 바로 시식해봤는데요. 건강해지는 맛입니다. 조미료 1도 안 들어간 100% 감자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 해시 포테이토에 간을 하나도 안 한 느낌? 저는 간에 찌든 사람이라 맥도날드 해시 포테이토가 훨씬 맛있는 느낌입니다. 웰빙 음식을 좋아하거나 어르신들은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제 주관적인 평을 하자면 후기들을 보면 맛이나 불친절에 대한 호불호가 있는데요. 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친절, 불친절 둘 다 아닌 평범함으로 느꼈고요. 수제비는 새로 먹어본 특별함보다 누구나 알고 있는 그 맛에 엄청 충실하고 그 깊이가 뛰어난 수제비라고 느꼈습니다. 결론, 기본에 엄청 충실하고 깊이 있는 수제비였다. 그리고 다시 가면 수제비만 먹겠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만!